항상 있습니다. 몇개 용어를 좀 점검하고 갈게요. 이렇게 굵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애들을 표제어라고 합니다. 근데 묻다이, 묻다삼 이렇게 되어 있죠. 각각의 개별된 단어지. 소리는 같지만 동음, 뜻은 다른 동음 이의 어다. 묻다이와 묻다삼은 동음 이의 어다. 다음, 묻다일은 어때요? 뜻이 여러 개 있죠? 뜻이 여러 개 있다, 뜻이 여러 개 있다, 의미가 여러 개다, 다의 어다. 그러니까 묻다이는 다의 어다. 묻다이와 묻다삼은 동음이의 관계다. 다음, 동 네모 해놓은 건 품사 이야기 하는 거고요. 묻고 묻어 묻으니라는 거는 동사는 형태가 변하는 애잖아요. 활용형을 보여주는 거고, 다음 중요한 포인트 이거예요. 요렇게 꺽쇠 표시 있죠? 요 꺽쇠 표시에 뭐뭐에 뭐뭇을이라는 건 칠판 보세요. 묻다이를 요 뜻으로 쓰기 위해서 뭐뭐에라는 부사어, 뭐뭐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 필수 성분이다. 그러면 묻다이를 쓰기 위해선 필수 성분 몇개 필요해? 인것 같지만 주어는 늘 필요해. 그래서 묻다이를 요 뜻으로 쓰기에는 부사어, 목적어, 무조건 들어가는 주어까지 해서 아, 묻다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자릿수 서술어라고 표현한다. 됐을까? 밑에 것들도 나머지 것들 다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 표시는 뭐예요? 예문 표시예요. 별거 없죠? 자, 살펴봅시다. 1번, 묻다이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어, 예, 목적어와 부사어. 묻다이는 목적어와 부사어를 목적어, 부사어, 목적어, 부사어, 부사어, 목적어. 목적어 부사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군. 1번 맞는 말이지. 2번, 묻다이와 묻다삼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록된 걸 보니, 그러네요. 여기 볼까? 별개의 표제어. 따로따로 구분되어 있죠? 동음 이의어겠군. 2번 맞는 말이지. 3번, 묻다이의 1의 용례로 아우는 형의 말을 비밀로 묻어두었다. 묻다이의 일뜻 볼까요? 뭔데? 묻다이의 일뜻. 물건을 흙이나 다른 물건 속에 넣어 보이지 않게 쌓았다. 그러면 방금 읽은 여기에서의 이 묻다는 뭐? 흙으로 뭔가 덮어두는 거야? 아니요. 비밀인데. 비밀을 흙으로 덮어놓을 거야? 큰일 날 소리. 그렇게 묻을 수 있으면 비밀이 아니지. 3번 틀리죠? 그러면 찾아야지. 비밀로 묻어두었다는, 어디야? 비밀로 묻어두었다는. 요거네, 요거. 요거 아니야? 요거 아니야? 그럼 고쳐야지. 묻다 이에 이라고 이렇게 고쳐놓으면 되죠. 시간 줄이는 요령은 여기까지 해서 자신 있어서 3번 다 골랐지. 다음 넘어가. 하지만 우리는 해야죠. 묻다 이와 묻다 삼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 활용 형태가 달라지는군. 어디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네. 묻고, 묻어. 디귿 받침이죠. 묻으니 디귿 받침이지. 묻다 삼은요. 물어. 어머, 리을이네. 물으니 리을. 여기에서는 받침이 디귿인데 여기에서는 종성 받침이 리을이죠.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이지. 5번, 묻다삼의 용례에선 물었다를 질문했다로 한번 바꿔볼까? 묻다삼. 모르는 문제를 친구에게 물었다. 모르는 문제를 친구에게 질문했다. 되네. 그러니까 틀린 건 3번. 수고했어.